안녕하세요. 영어 프로타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영어 유치원 보낼까요? 말까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확실히 뭐가 좀 다른가요? 궁금하시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제 영어 유치원이란 용어 자체가 유아 영어 학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영어 유치원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유치원의 장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말문이 트여 있고 귀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갓 졸업을 하고 온 거죠. 영어 유치원을 갓 졸업하고 온뭐 7세나 아니면 8세?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할때 보면, 일단 발음이 잘 잡혀 있고 잘 읽고 그리고 또 영어로 자기의 그런 간단한 생각 정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문서 읽고 자기의 생각도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수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내가 잘한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흥미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일반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또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불이익이냐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유치원 나온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 같은 시간에 이제 뭐 파닉스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영어 뭐책 읽기부터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앞서가는 거죠, 당연히. 미리 투자를 해놓은 거니까 시간과 노력을.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학습을 공부하면서 또 특히 영어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 재밌어요. 엄마, 나 이거 재밌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영어 유치원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발선 자체에 좀 좋은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건 맞지만 중간에 아이가 얼마만큼 학습량을 꾸준히 해주느냐, 초등학교 기준으로. 그리고, 아이가 흥미가 있어서 내가 계속 그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유치원을 나왔지만 한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하게 되는 아이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다니는 대로 초등학교 때도 꾸준히 이어서 해줄 수 있다라는 이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흥미 유발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꼭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그러한 학습과 그리고 흥미를 잘 이어준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되면 똑같이 원서를 읽고 좋은 수업들을, 원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수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더라라는 게 제가 본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가 영유를 낳았는데 왜 중학교 시험이 60점이에요? 우리 아이 리턴이에요. 근데 왜 수능 점수가 이래요?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듣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 유치원에 효과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실용영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귀를 뚫어주고 또 입을 터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아이가 좀 초반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실용영어 영역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는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노선을 탈까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갈 거야. 아니면 국제학교를 꼭 보낼 거야. 아니면 뭐 외고를 보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외국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유학이라든지 국제학교 이런 데는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무언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가 베이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영어 베이스를 어렸을 때부터
깔아주는 것들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영어 유치원 보내주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중고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아이가 입시를 잘 치러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쯤 또 영어를 공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라면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 꼭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도 내가 그래도 저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가 좀 흥미를 잘 느끼고 이렇게 말문 텄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그 정도 기대치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제 영어 유치원 교육 과정이 좋냐,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은 진짜 뭐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부러 요즘에 이제 모국어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시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그것도 선택의 문제인데,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사실 제가 전국적인 영어 유치원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기본적으로 제가 본 곳은 분당 지역과 강남 그리고 수지,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전국적으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뭐 학습식, 놀이식, 혼합식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외국 것들도 나름대로 도입을 해오고,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는 저는 많은 경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좋았어요. 근데 이게 다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냐 안 맞냐의 문제지, 커리큘럼 자체는 다들 열심히 만드시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거고, 저도 그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학습식이 나은지, 아니면 그거는 부모님의 가치관, 아이에게 잘 맞느냐,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어에 대한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항상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는 약간 운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운이 좋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도 있지만, 우리 아이와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잘 맞냐 아니냐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유치원은 사실상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을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은 가능한 선생님 자체의 수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런 조건을 두고 선발하기보다 기본적인 베이스, 뭐 대학교 졸업하셨고, 뭐 범죄 기록이 없고, 뭐이 정도면 일단은 모셔와야 되는 그런 운영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동료로 일하면서 굉장히 밝고 좋고 책임감 있고 이런 원어민 그런 동료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책임하게 갑자기 막 외국으로 떠나버린다든지, 뭐 어떤 뭐 사건에 연루돼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막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막 이렇다라기보다 그냥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많이 말 걸어주고 영어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선생님, 사실 인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아이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노선을 좀 글로벌하게 아이의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끔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를 초중고 이렇게 대학교 입시 중심으로 해서 영어 1등급을 목표로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갈 것이냐, 이 노선을 좀잘 정하신 다음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성향, 아이가 언어적으로 좀 좋아하고, 애들이 좀 언어적으로 좀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라면, 조금,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또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좋다라는 정도고요. 중요한 거, 경제적인 상황. 아무래도 원비가 좀 비싸요. 저는, 제가 봤던 데는, 한 달에 보통 한 150에서, 많게는 250에서 300까지 드는 데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좀 민감한 주제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노선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이 성향이고, 사실은 저는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의 저로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어 유치원을 좀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영어 유치원 제 친구들이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제가 1세대거든요.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 영어 유치원 나와서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또 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또 자유롭게 살아요. 물론 그 안에 고충들은 되게 많아요. 뭐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운 뭐 인종차별 사실 뭐 말할 수 없이 되게 많지만 어찌됐든 뭐 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잘 지내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 특히 이제 제 남편이 영어와는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살아왔어요. 영어 유치원이 자기 때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그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영어도 없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해가지고 휘황저냥 해서 이제 입시 때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 때뭐좀 업무적으로 영어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절박하게 공부해서 또 잘하게 된 케이스.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생 때또 필요해서 뭐 잠깐 연수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막 몰입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외국으로 나간 케이스, 이런 경우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진짜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유치원을 가도 잘될수 있고, 가지 않아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